워킹에도 푸어한 사람. 계속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으면 사람이 무너집니다. 무너집니다. 흔히 말해서 알코올 중독도 될 수가 있고 도박 중독에 빠질 수도 있고 우리가 겉에서 보면 굉장히 뭔가 나약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입니다. 그것은 계속 본인이 가난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잖아요.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잘못된 사회에 길들여져 있으면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바로 너가 가난한 원인이다라고 보는 거예요. 네가 그렇게 게으르게 사니까 지금 그런 꼴 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 거죠. 자, 그렇게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도와주자라고 누가 말을 했을 때 왜 게으른 사람을 도와줘? 왜 저렇게 노력하지 않는 사람을 내 세금으로 도와줘? 왜 저 사람들한테 뭘 많은 돈이 필요해? 그렇기 때문에 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빈곤층이 존재하고 빈곤층이 해결되지 않는 거죠.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그런 이미지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.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많이 하죠. 그 파업이 왜 정당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했던 반응을 저렇게 제가 모았습니다. 날로 정규직이 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. 그것은 무임승차다. 도둑놈심보다. 다 모든 게 경쟁의 결과라고 보는 거잖아요. 쟤들이 비정규직인 거 경쟁의 결과인데 공부 안 해서 비정규직이 되어놓고 왜 정규직 전환을 요구를 하느냐라는 이야기거든요. 이 경쟁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옳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.